예, 이렇게 나와. 짜라요. 자, 오늘 이렇게 담임이 아지트였는데요. 오, 좋은데요. 여기 어디예요? 여기는 지금 담임이 플라이드 2호점. 네, 여기는 인사동에 있어요. 인사동에 생겨서 그저께, 아니 어저께인가요? 예, 예, 새로 이제 오픈했죠. 네, 여기는 현재 에코백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슬라임, 클리어 슬라임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아, 버터 슬라임. 그러니까 버터 슬라임도 이렇게 딱 이쁘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우선 여기다가 이제 이거를 담아올 건데, 예, 사람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네요. 서티브님 안녕하세요. 이시윤님 안녕하세요. 정경환님 안녕하세요. 여치 니트 둥이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일단 저희가 한번 카페를 쭉 둘러보면서 여기다 파츠를 담으러 한번 가볼게요. 네, 체라를 한번 갔다 올게요. 가자쇼. 네, 가시죠. 야, 여러분들 여기 예쁘죠? 이렇게 해서 네, 다락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가보시죠. 쭉쭉 내려가시고. 어이구야. 조심히 내려가시면은 됩니다. 네, 여기 인사동에 있는 니니 카페예요. 네, 쭉쭉 내려가시고. 네, 여기 인사동에 있습니다. 서울 인사동. 쭉 조심히. 네, 여기에다가 이제 파츠를 넣으면 되겠죠? 파츠. 네, 사람들이 이렇게 쭉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한번 담아 보시죠. 밑에 서랍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서랍에도 있어요. 네, 한번 담아보세요. 네, 사람 진짜 많죠. 와. 네, 담아보세요. 네, 키림슈님 안녕하세요. 네, 김혜수 유튜브님. 네, 맞아요. 가니엔이 아지트예요. 여기는 아지트 컨셉이죠. 이따가 다락방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니엔이는 없어요. 네, 박금양님 안녕하세요. 슬라임인지 만들 건데 우선 지금은 여기 있는 파츠를 가지고서 만들 거예요. 오, 이거 다 구슬들이에요? 떨어뜨리지 마요. 저 천천히 담아요. 네, 솔 귀차니즈님, 솔지 귀차니즈님, 박근현님 안녕하세요. 지금 간디님은 없습니다. 이 서랍도 한번 보면서 봐봐요. 서랍도 보면은 이렇게 좋아, 엄청 많네요. 오, 퐁퐁이 이렇게 이쁘게 돼 있네요. 네, 박금영님, 소연님 안녕하세요. 지금 루피나는 위에 있고 체라랑 파츠를 담으러 왔습니다. 오, 이것도 별 모양 이쁘네요. 네, 토핑 진짜 많죠. 와, 자, 이렇게 또 넣으시고. 네, 이렇게 쭉쭉 넣으시고. 와, 여기도 보니까 달 모양의 파츠들. 그다음에 이거 리본인가요? 와, 이거는 이거 뭐예요? 엄청 이쁘게 생겼다. 네, 네, 그것도 조금 넣어보시죠 한번. 아니, 딴 데 있어요? 네, 딴 데 있는 것 같아요. 이세님, 댓 좀 봐주세요. 네, 뭐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는 인사동에 있는데요. 와, 얘도 되게 이쁘다. 담아볼까요? 네, 담아보세요. 짠. 저기 어딘가요? 여기는 인사동에 있는 간니인이 투죠, 투. 슬라임 카페 두 번째 거. 네, 간니인이 아지트입니다. 네, 이거 되게 맛있겠죠? 달콤하게 생겼어요. 저랑 비슷해요. 네, 얘랑 비슷한데 좀 더 색깔이 따뜻해요. 네. 네, 환해요. 네, 조금씩 담아보세요. 네, 조금씩 넣어봤어요. 오, 얘도 이쁘다. 하트. 나린님 안녕하세요. 사람들 진짜 많죠. 네, 정경환님 맞아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줄 안 서고 기다리고 바로 왔어요. 아, 살짝 기다렸습니다. 살짝 기다렸어요. 여기는 층이 2층, 3층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되게 많은데도 줄을 서야 돼요. 더 담으세요. 이게 뭐예요? 꽉 담아야지 그래도. 네, 이렇게 조금 담으면 안 되지. 이건 뭘까요? 아, 이거 피시볼. 피시볼이네.
매듭 피시벌이고. 예. 네. 우와, 얘 봐, 얘 봐. 우와. 얘는 맛있게 생겼어요. 그 사탕. 오. 에코백은 언제 만들어요? 저 위에 만들다가 말았어가지고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트. 오. 얘도 좀 담아보자. 에롤. 이렇게 두 개, 두 개만. 색깔 얘까지 해서 총 세 개. 이거 있지 않아? 얘 엄청 이쁘죠? 와. 노란 분도 있다. 안병준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옆쪽으로 좀 더 가보시죠. 와, 얘도 이쁘다. 그죠? 안병준님, 저 이름 불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임대선님도 안녕하세요. 남계현님이 저는 김해가 고향이에요. 오, 멋진데요. 폼폼이도 이렇게 쭉 있네요. 이거 이쁘죠? 우주. 응, 우주. 네, 계속 담고 있어요? 이것도? 오, 이것도 이쁘잖아요, 이거도. 오도독. 오도독도 이쁘잖아요. 오도독도 한 두 개? 네. 두 개 정도만 담아보죠. 다른 색깔 담아요? 네. 됐습니다. 이제 가실까요? 네. 가시죠. 정경환님이 어저께 루피나 체라한테 몰래카메라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죠? 재밌었죠. 여기 잠깐만 보고 갈까요? 여기가 이제 클러치백, 에코백 만드는 쪽인데요. 이쁜 이 토핑,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파츠. 파츠들이 많아요. 율하님 안녕하세요. 파츠들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섬세차랑 다라님 안녕하세요. 네, 닌니가 만든 거. 여기도 닌니 사인과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보면은, 네. 네, 저도 불러주세요 하는데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지 못하겠어요. 네, 여기도 블링블링 클러치백인데 엄청 이쁘죠? 왜요? 여기 머리핀 만드는 거예요. 그래요? 헤어핀 만들기 라고 써있죠. 김다희님이 체라 이뻐요 라고 하네요. 네, 그럼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보시죠. 쭉쭉 누르고서 올라가세요. 여기 폰케이스 만들기. 네, 올라가시죠. 네, 여기는 중간에 이렇게 간이랑 닌니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래서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네요. 옆에 서 보세요. 오, 닌니랑 키가 똑같, 조금 더 작네. 닌니가 언니잖아요. 그죠? 이야, 안병준님,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자리를 올라갈까요? 네. 세림팡님, 안녕하세요. 2층이에요. 네. 조심히 올라가세요. 여기 간이 스튜디오라고 써 있네요. 보시죠. 야,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들어가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요? 자리로 가세요. 지금 여기가 바로 간이니 다락방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야, 좋은데요? 그죠? 이런 방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재형님이 간이니 있어요? 라고 하는데 아, 지금 없습니다. 글씨가 써있네요. 간이 다락방. 간이니가 너무나 애정하는 다락방이에요. 네, 그러면 한번 자리로 가볼까요? 짠.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다 해왔고요. 네, 이제 만들기를 해야겠죠?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거 좀 세팅 좀 할게요. 주걱이 왜 하나요? 사실 하나 가져오세요. 저기 있겠죠? 네, 간이는 지금 없습니다. 짠,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네, 루피나가 만든 가방이에요. 이렇게 그림도 지금 그리고 있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파츠를 붙여가지고서 또 이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이야.
그럼 이제 한 명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 가져다 주신대? 네. 네, 지금 CC가 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라가, 네, 클리어 슬라임부터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가지고서 버터 슬라임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 저기 또 색상, 그 색소랑 향기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떻게 돼 있나? 오, 한번 주걱으로 움직여봐요. 이미 슬라임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번 해봐요. 이게 무슨 슬라임인가요? 주걱으로요? 네. 오, 이제 물처럼 돼 있네요. 물풀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액티베이터를 넣어가지고 한번 완성해 보시죠. 네, 액티예요. 한번 해보세요. 뚜껑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나와요. 조금씩 한번 해보세요. 섞어보세요. 네, 정경환님이 루피나 가방 이뻐요 라고 하네요. 제가 아까 보여줬어요. 이쁘죠? 네, 루피나가 직접 고른 것들이고 뒤에 그림은 루피나가 정말 잘 그리는 또 그림들을 하나씩 또 그려놨네요. 오, 지금 체라가 슬라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네요. 김다희 님이 루피나 방학했어요? 네. 방학했어요? 네. 오, 좋겠네요. 정확히 한 달밖에 안 되는 방학. 아쉽네요. 오, 지금 체라는 점점 만들어지고 있네요. 어, 액티베이터 좀만 더 넣어보시죠. 안병주 님이 루피나 본명이 송혜빈인가요? 아니요? 채빈이요, 채빈. 저희 Q&A 영상 보시면 됩니다. 루피나도 슬라임 만들어요? 루피나는 지글리 슬라임 만들 건데 지금 주걱을 안 주셔가지고 주걱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주걱만 나오면은 바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희 주걱은 안 주시네요. 세라 계속 만들어 보세요. 루피나 언제 계약해요? 2월 달에 계약합니다. 딱 한 달 하고서, 한 달 하고서 딱 계약해요. 네, 지금 선생님한테 주걱 좀 하나만 달라고 좀 해주겠어요? 돼가고 있어요? 이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여기 한번 와보세요. 여기는 지금 인사동에 생겼고,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제 오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굉장히 크게 생겼어요. 2층하고 3층이 전체로 반린이 카페라서 네, 되게 재밌게 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병진 님이 샤라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선생님, 저 주걱 하나만 주시겠어요? 안병준 님이 계속 실시간 보고 있어요 라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김다희 님이 체라 말하는 것도 귀엽다. 감사합니다. 지금 너무 땡땡, 너무 댕댕해지면 안 돼요. 이따 색소 넣어요. 이따 색소 넣으면 댕댕해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댕댕해지면 안 돼요. 됐어? 이 파츠 모은 거 좀 잠깐 줘봐. 보여주고 아까 파츠 포은 거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엄청 이쁘죠? 최명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와 이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짠, 다시 치우고. 네, 지금 지글리 슬라임도 옆에 있는데 주걱을 갖다 주시면은 바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글리는 얘가 지글리 뭔가 돼 있고 여기 물인가요? 이따가 물에다가 한번 섞으래요. 김다희님 토핑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김다현님이 안녕하세요. 자, 구워서 물에다가 풀어줄게요. 네. 이게 구워 물에다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네. 오, 됐다. 느낌 어때요? 저도 같이 그냥 네. 슬라임 진짜요? 뭐 약간 아이스크림 녹고 있는 거 같은 모양이네요. 네. 제육주도 한번 해보시죠. 네. 물에다가 이렇게 다 풀면 된다고 하네요. 미세님이 저 가야 돼요. 아유 안타깝네요. 네. 러브TV님이 체라는 귀엽고 루피나는 예뻐요. 감사합니다. 체라는 어떻게 됐나요? 다 만들어졌어요? 한번 봐봐요. 오. 지금. 아직 딱 괜찮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색소랑 넣어야지 약간 더 댕댕해지니까 더 완성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색소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아빠가 여기 보여주면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색소를 넣을 차례입니다. 색소를 넣으면 댕댕해지기 때문에 살짝 끈적거리게 해놨어요. 색깔이 다양하게 되게 많네요. 루피나 체라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좀 이따 가자. 네, 민트. 민트 색깔을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살짝 두 방울, 세 방울 정도만 넣고 섞어보시죠. 주걱으로 섞어야죠. 네. 조혜진님 안녕하세요. 김다희님이 저는 색소 노란색을 좋아해요. 오 그렇군요. 키림슈님 저도 서울에 살아요. 이거 주걱 말고 손으로. 이거 손으로 해도 돼요? 네. 열심히. 오래 걸려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네 이제 향도 고를 차례입니다. 여기 색소랑 향이 같이 있어가지고서. 오, 향도 되게 많네요. 아까 보니까 스크류바 향도 있던데요. 체라가 스크류바 좋아하는데. 키림슈님이 간디니 좋아해요. 네, 저희도 좋아하죠. 체라는 무슨 색이에요? 지금 민트색을 넣었습니다. 루피나는 어떤 색깔 좋아하네? 루피나는 어떤 색깔 좋아해요? 파란색. 오. 얼마 전에 그 저희 누구죠? 마이리 오빠네 갔을 때도 파란색으로 슬라임 만들었잖아요. 네. 잘못 색깔을 잘못 넣어서 미역 색깔이 된. 네. 마이리 오빠. 조스바 색깔 향이에요? 네. 오. 이제 섞어주세요 더. 열심히 더 섞어주세요. 네? 손으로는 아직 안 돼요. 그걸로 일단 쭉쭉 계속 해주세요. 네. 김태희 님도 들어왔네요. 아, 아니네. 김다희 님이구나. 네. 성나라 TV 분님 안녕하세요. 여기는 이렇게 다락방이 이렇게 있고 간판도 있고 여기가 이제 3층이에요. 멋있죠? 여기 스튜디오도 이렇게 있어요. 벌써 촬영 중인 사람들도 있고. 네. 지금 어떻게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이게 다 풀어줘야지 완성이 되나 봐요. 이 지글리 슬라임은 역시 어려워요. 얘기 좀 해줘 봐요. 모든 뭉친 게 다 풀어지게끔 해야 돼요. 루피나님 얘기 좀 해주세요. 오, 제가 한번 해보세요.
지글리에다가 이 접어 넣으면은 여러분들 해보신 적 있나요? 안 섞이겠지? 네, 안 섞이겠죠? 네, 바이올린 소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라 몇 살이에요? 이제 몇 살이 됐죠? 원래 7살인데 이제 올해 8살이 됐죠. 그래서 올해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 3층에는 아까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3층에도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제 시끄러워졌네요. 여기 3층. 네, 2층에는 더 정신이 없고 3층도 정신 없지만은 어쨌든 재미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얼른 언젠가는 스라이 카페 만들 수도 있겠죠. 네, 성나라 TV본님이 이메일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어요? 저희는 선물 다 보냈는데, 네, 기프티콘은 기본적으로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셔야 돼요. 로그인 아이디가 아니라, 네, 카카오톡 아이디를 보내주셔야 선물을 보내줍니다. 카카오톡 로그인 아이디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선물을 보낼 수가 없어요. 로그인 아이디가 뭐예요? 로그인 아이디요? 이메일 주소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카카오톡 아이디인데 사람들이 이메일로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어. 카카오톡 아이디면은 루루채채 이렇게 딱 보내줘야 되는데 이메일 주소를 주더라고. 그러면은 네, 선물을 저희가 보낼 수가 없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네. 두 번이나 보냈는데 라고 했는데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메일 주소를 저한테 아마 보내주셨을 것 같은데 네, 다시 한번 오늘 메일을 보내주세요. 남경현님이 저도 유튜버가 되고 싶네요. 김인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번 봐봐요. 손으로 이제 만져도 될 만큼 됐어요? 한번 액티베이터를 살짝 치워주시고 이것도 치워주시고 한번 손으로 만지는 시간 한번 해볼까요? 해보시죠. 네. 쫀쫀해요? 쫀쫀하게 지금 차라가 만든 게 잘 되고 있네요. 정경환님이 뒤에 사람들 많아요. 네, 맞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지금 카메라를 위로 들고 있는데 네,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와 있습니다. 너무 지금 뭐 손에 잘 묻는 거예요? 네. 근데 붙어있어요? 약간 액티 더 넣을까요? 네. 손. 네. 액티를. 네. 시흥 리치 선 김선아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울 귀염둥이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기 이제 슬라임 카페 와가지고서 슬라임들을 만들고 있어요. 네. 안병준님 아까 계속 불렀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요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한번 손은 이제 안 묶고 잘 돼요? 네. 오, 여기에 좀 남아있는 것들도 다 해봐요. 그 다음에 정경환님이 밥풍 해달래요. 네, 김상환 대표님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바이올린 소녀님 루피나 귀걸이 보여주세요. 귀걸이 오늘 뭐예요? 눈금 모양? 다이아몬드. 신어3TV님 안녕하세요. 왕영희님 안녕하세요. 네, 사람들이 새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캔드민트님 체라 졸업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2월달에 하겠지. 왕영희님 안녕하세요. 응? 2월달? 이제 한 밥풍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 우리 조만간 이제 파티 한번 열 거거든요. 저희 아마 사인회 겸 밥풍 대회를 루체체 이름으로 한번 할 건데 나중에 다들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은 다들 이제 공지할게요. 쫀쫀해요? 네, 밥풍 좀만 더 해보세요. 밥풍이 자꾸 실패하는데. 범인주 같아요? 그죠. 하나, 둘, 셋. 에이.
이번에는 루피나 거 한번 보죠. 루피나는 다 섞였어요? 근데 다 섞이면 자동으로 슬라임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다 섞은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아, 이거면 섞으면 그냥 바로 지글리가 되는 거예요? 아, 액티를 넣어야 돼요. 아버님 화질이 안 좋아요 라고 하네요. 어이구, 이럴 수가. 어쩔 수가 없네요. 네, 간디는 지금 없어요. 네, 키리준님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빨리 더 섞어보세요. 이 지글리 슬라임 역시 쉬운 게 아닌데요? 네. 네? 꽃 만들어보세요. 화질이 안 좋아요 라고 하는데 화질이 왜 안 좋을까요? 한번 체험할 때 얼마인가요? 여기는 지글리 슬라임하고 그 다음에 클리어 슬라임이 합쳐서 2만원이에요 두 개 합해서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지? 파츠 넣는 거는 파츠가 6천원, 1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양에 따라서 네, 그 금액이 약간 다른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있습니다. 네, 바이올린 소녀님이 루피나 롱보드 진짜 잘 타나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추워가지고서 롱보드를 타러 못 가고 있어요. 지금 예, 말을 잘 안 하네요 라고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뭐 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요. 또 루피나는 지글리 슬라임이 어느 정도 지금 완성이 돼가고 있어서 색소를 늘러갔습니다. 합동 잘 돼요? 네, 한번 해보세요. 뭐야, 바풍이 너무 조그만 거 아니에요? 간이니 슬라임 카페 몇 번 가봤나요?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왔어요. 오, 잘 되는데. 네, 잘 만들고 있네요. 짠. 네, 지금 여기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오시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때는 포장을 해갈 수도 있어요. 이게 홈킷이거든요, 홈킷. 네, 홈킷도 저희 샀는데 홈킷은 또 집에 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지글리 슬라임. 오. 네, 지금은 이게 아니라 루피나가 만들고 있는 지글리가 될 것 같아요. 체라컷 한번 보죠. 체라컷 슬라임. 짠. 우와. 바쁨 엄청 잘 되고. 지금 이제 루피는 액티에 넣어서 하면 된대요. 네. 네, 살짝씩 한번 넣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거 아까 홈키 산 거 이상하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이거 파츠 넣어가야 되는 건가? 그런가 봐. 너무 댕댕해졌어요? 아이구야. 여기 들릴 사람이 없나 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더 살리기 잘 만들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루제체 응급실로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보면 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뮁냉님이 에코백 만들었어요. 그래서 네, 저희 만들었어요. 에코백을 이렇게 짠 만들었습니다. 네, 핸드폰도 이렇게 넣어놨고요. 뒤에는 이렇게 루피나가 또 그림도 그렸어요. 짠. 오.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서 네, 너무 시끄러워서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힘든 부분도 있네요. 바이올린 소녀님이 제가 귀걸이에 관심 많아서 루피나 귀걸이 사는 거를 26번 봤대. 공주님 안녕하세요. 네. 오, 기포 소리 엄청나고. 와, 통콘 누나님이 2만원 슈퍼챗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이구야. 네, 지금 저희 여기 인사동에 있는 슬라임 카페 와 있어요. 네, 꼬시님도 안녕하세요. 네, 동근준아님도 네, 나중에 아들하고 같이 슬라임을 꼭 만들게 되시겠죠? 네, 정신 없겠지만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슬라임을 애들 손에서 빼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옆에 루피나가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글리 슬라임이라는 건데, 네, 지글리 슬라임은 저걸 뭘로 만들었어요? 네, 구화검. 구화검 가루랑 물을 하고 섞어가지고서 이렇게 손에 안 묻고선 찰랑거리는 이런 거예요. 아직 묻혀? 좀 더 넣도록 하죠. 오. 루피나 어디 살아요? 서울에 살아요. 어딘지는 말씀드리기 힘들죠. 네, 지금 이거 완전 그거 같은데. 아, 여기다가 이제 짠 얘를 섞을까요? 아니면은 바로 얘를 섞을까요? 아니죠. 얘를 먼저 섞어야죠. 얘는 뭐였지? 천사점토. 천사점토 한번 넣어볼게요. 짠. 네, 이제 걔를 한번 슬라임에다가 슬라임을 한번 섞어볼게요. 자, 이렇게 섞어줍니다.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어, 지금 벌써 색깔이 예쁘게 좀 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드러워요? 오. 바이올린 소녀님이 저는 애기 만지면서 보고 있대요. 네, 정경아님이 화질이 안 좋아서 라이브 보고 싶은데 아쉽다고. 그래서 아, 근데 이게 화질이 왜 안 좋을까요? 어, 저희도 너무 아쉽네요. 지금 화질이 좋으면 좋은데, 아, 너무 아쉬워 죽겠어요. 지금, 루피나 지금 슬라임 보이세요? 와, 지글리가 엄청나게, 여기는 간니니 슬라임 카페 이제 2호점이에요. 인사동에 새로 생긴 거. 어저께 새로 오픈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야, 쭉쭉 만들면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네. 네.
바이올린 소녀님이 예쁘게 이쁘다 하트 뿅뿅이라고 하네요. 루피 아까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글리예요, 지글리. 오, 거의 다 했다. 와, 이쁘게 출렁출렁거리는 게 장난 아닌데요? 야, 체라 것도 한번 보여주래요. 야, 체라는 와, 이건 이제 이거 뭐야? 천사솜도 섞으니까 엄청 더 이뻐졌다, 그치? 네. 네, 봄이의 만들기님이 부모님은 이해 못하는 슬라임 뭐 그렇기도 하죠. 저도 처음에는 이해 안 됐는데 하다 보니 괜찮았어요. 몇 시까지 라이브예요? 아마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끝날 것 같아요. 저희 항상 라이브를 1시간 정도 하잖아요. 벌써 40분 했기 때문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랜님님 안녕하세요. 배현전님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하리님 안녕하세요. 육냉님이 지금 실시간 폰으로 하고 있어요. 카메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폰으로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서 아마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들 화질이 안 좋아서 아마 다시 보기 하면 화질이 좋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거 끝나고 나서 고화질로 다시 업로드가 아마 될 거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면은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각자가 만든 액계는 괜찮아요. 그죠?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액계가 요즘 잘못되는 거지 이런 데서 직접 만든 액계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루피아는 몇 살인가요? 루피아 몇 살이에요? 10살인데 이제? 네, 11살이 되는 거죠. 오, 네, 둘 다 이제 슬라임 완성됐고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넣을 거예요? 집에 가져갈 거예요? 집에 가져갈 거예요? 넣을 거예요? 넣을래요? 한번 넣어보시죠. 네, 지금 이쁜 슬라임을 오이구요 한번 쫙 펴주시고 넣죠, 가운데다가 한번 보시죠. 네. 네, 다 넣어보세요. 네, 쫙쫙 펴주시고 더 펴야 될 것 같은데요. 와, 네, 적당히만 넣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또 저를 갖고 놀아보죠. 네. 와, 지금 옆에 루피나 거, 루피나 거만 보세요. 화질이 지금 안 좋아서 약간 죄송하지만은 지금 지글리 슬라임이 엄청나게 지글지글 거려요. 네? 네. 와. 움직이다 보면 또 합체가 또 될 거예요. 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까요? 네. 근데 일단 통에 넣는 것까지 해야지. 통 달라고 좀 하시겠어요? 담는 통. 슬라임 가져갈 통이 있어야지. 저희 이거 슬라임 가져갈 통 좀 주시겠어요? 아,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벌써 슬라임을 두 개나 완성을 했어요. 네, 이제 하나씩 담아보시죠. 네, 네, 이제 다 담아보시죠. 네, 이렇게 세라 한번 담아봤고요. 위에다가 살짝 손님 하나 자 올리시고 뚜껑을 닫아주시죠. 얘 뚜껑은 이거 아닌가요? 그죠? 아, 이건 이거구나. 네, 미사님 체라 양갈래 머리 귀여워요. 네, 지글리 슬라임도 녹아요. 네, 지글리 슬라임은 보통 이틀쯤에 녹기 때문에 오랫동안 갖고 놀려면은 맞아요, 냉장고. 냉장고에 넣으면은 괜찮아지죠. 들어가요?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네. 뚜껑도 한번 닫아보시죠.
네, 봄이의 만들기님이 더 해달라고 라이브. 그래서 네, 지금 바로 안 끝나요. 조금만 더 할게요. 곤주님이 안녕하세요. 처음 와보는 채널이에요. 하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루우체체라고 하고, 네, 루피나랑 차라가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곳에 와서 지금 아빠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여기는 지금 현재 간니니 슬라이카페2 인사동에 있는 데고, 여기 다락방 이렇게 또 있죠. 되게 사람 엄청 많아요. 여기 3층이에요. 그래서 3층에도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네, 뚜껑 이제 닫아주세요. 뚜껑 좀 닫아주세요. 꽉 닫아주시고, 저 남은 토핑도 뚜껑 닫아주시고. 보라색 티 입은 사람이 체라, 흰색은 루피나입니다. 저희 영상 올라간 거가 벌써 한 350개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처음 오늘 라이브를 보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 다른 영상들도 꼭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렇게 오늘 간니니 다락방, 간니니 아지트에 이렇게 놀러와서 찍게 됐는데, 저희 여기서 촬영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파는 또 홈킷이라는 게 있어요. 홈킷, 집에 가서 만드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서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럼